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대로 먹어도 맛있는 삭힌 마늘종을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에 묻혀서 10배 더 맛있는 마늘종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삭힌 마늘종은 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준 뒤 원하는 짠맛에 따라 10분에서 20분 정도 물에 담가서 짠맛을 조절해 줍니다. 삭힌 마늘종은 시판용을 구매하셔도 되고 직접 담그셔도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마늘종 삭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짠맛이 빠진 마늘종은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동그란 꽃대 부분은 드셔도 되는데요. 식감이 아삭하지 않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빼주시면 됩니다. 썰어둔 마늘종은 잠시 채반에 받쳐서 잔여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이렇게 물기를 한번 날려주어야 양념이 찰싹 달라붙고 무침의 간이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양념에 넣어줄 통깨는 살짝 갈아서 고소함을 배가시켜 줍니다. 이제 무침을 해줍니다. 고추장 3스푼과 설탕 2스푼, 그리고 갈아준 통깨를 넣어주면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매콤 달달 고소한 양념이 완성됩니다. 고추장과 설탕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묻혀주면 아삭아삭하면서 짭짤하고 매콤달콤한 그 맛에 돌아서면 자꾸만 생각나는 마늘종 고추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매일 먹어도 특별한 별미처럼 느껴지는 정말 맛있는 마늘종 고추장 무침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